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어서 10절부터의 말씀은 재물의 문제, 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운 삶 또 물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청빈한 삶을 원하시지만 그리고 공의로운 또 공평한 삶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비참하고 또 빈곤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사랑 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또 내어주고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삶의 윤리는 복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념적인 것이 됩니다. 이념적인 것은 감정과 생각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의 소산이고 또 악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이념 같은 것은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성경적인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아름다운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비전들 또 좋은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리고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그렇게 받아들여서 구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교조적인 것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싸우고 부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숭고한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념을 위한 싸움이 되면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와 가난에 대한 것이 이념이 되면 사실은 좋은 것은 사라지고 정죄와 부정과 또 투쟁이 남는 인간 사이에 가장 그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켈빈주의와 또 웨슬레이주의
그 교리적인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우는 걸 봤는데요. 이건 뭐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못지 않습니다. 예. 아주 사생 결단할 것처럼 싸웁니다. 복음과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유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교조화돼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 감정 싸움이 되고 생각의 싸움이 되어서 복음과 성경의 유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추하고 그리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공평과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또 무슨 다름과 차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감정과 대립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상상적인 판타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공부를 하고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내면 한 번쯤 다 이념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매료당하고 또 골몰하게 됩니다. 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념에 천착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다가 다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변질되고 그리고 현실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우리를 정의롭고 청빈하고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원리이고 또 실천 강령입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열을 올리면서 내세우고 창조론 얘기하는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론을 그렇게 거품을 물고 강조해본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지 않으면서 머리와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너 그거 열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화론도 성실한 과학자들이 그 진화론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다윈이나 맨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주어지는 일들을 연구하고 결과로 발표했을 뿐이죠. 그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하나의 줄기를 붙잡아야 명분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이루어내야 할 일입니다. 소소하고 작은 과제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과제입니다. 이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해야 될 것.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게 이념이 된다면 금방 자기 모순에 빠질 것이고 자중질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저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옳으냐, 저게 그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고 끊임없는 옥신각신 속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나라는 옥신과 각신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동사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념의 삶에는요 명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동사는 없고 전부 다 명사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명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동사로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동사입니다. 복음은 동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기 명분을 위해서 엄청난 강령을 만들어 놓고 각본을 세워 놓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약간 그런 면도 있긴 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큰 주제를 찾아내서 비판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찾아내서 뭔가 거기에 반격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거기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논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기면묘한 질문에 대답할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몰라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 논증 대회 그런 데 나갈 생각이 없죠. 물론 우리가 원수 마귀의 대적에는 방어할 말씀의 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말에도 꼭 필요한 말씀 간신히 했을 뿐이고 대부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빌라도의 말에도 별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그러하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고를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종종 자녀에게 네 부를 위해서 애쓰지 말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문이지 부모가 가진 이념을 자녀에게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십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풍요를 사랑하는 자,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이들의 불행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노동자는 그러나 잠을 달게 잘 수 있다. 먹는 것이 많든지 먹든지.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이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변함없는 인생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가지고 갖지 못하고 관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화와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유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통하게
하면서 그냥 예, 우리들의 그 책임과 또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테슬라의 그 CEO인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자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25평 정도의 집에서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집에서 텍사스에 공장 가까운 집에서 살고 있다. 방 두 개짜리에 살다가 차고를 개조해가지고 세 개짜리를 산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시죠? 일론 머스크. 실례님 그보다 더 큰 집에서 사시잖아. 그죠? 예.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저 집사님 턱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부가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도 뭐 주식이 좀 늘어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야, 그걸로 평생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빗자루 쓸어서 버는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인형 눈 달아가지고 버는 돈도 아니고 청소해가지고 버는 돈도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삶의 시간만큼 세워서 누리고 그 누리기에는 좀 많거든요. 그죠? 1억 원으로 쌀 사고 호떡을 사고 껌도 사고 그러려면은 꽤 많이 사야 되죠. 근데 한 10억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좀 더 많이 사야죠. 그러니까 쌀하고 빵하고 호떡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하려면 또 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약 한 100조쯤 되면은요,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뭐 쪼리를 천 컬레를 살 수도 없고. 허무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관리자죠. 관리자. 그거 자기가 일해가지고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화가 자기에게 몰려있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그냥 뭉칫돈으로 해가지고 하나에다 버려버리고 아랍의 왕족들처럼 공항에 들어가면서 그냥 확 갖다 뿌리고 그렇게 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방 두 개짜리 작은 집에서 산다.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종종 자기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자기도 하는데 믿지 않는데요. 믿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뭐.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실에 뭐 우주정류장 같은 집을 해놨을까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면서. 예,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또 필요한 만큼 살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나 일자리를 잃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초기 코로나에 걸려서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갔던 우리 집사님이
처음에는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걸렸다는 게 민망합니다. 그러더니 응급실에 가서 무슨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끄럽지만 숨 쉬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부끄러워. 나도 숨이 안 쉬어지면 하나님 숨 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예, 하나님 숨은 좀 못 쉬겠는데 숨 갖고 마는 인생이 뭐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막 그럴 게 아니잖아요. 무슨 당장 숨부터 쉬고, 예? 그죠? 예, 숨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제목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만나 요단강 건너가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복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수입 계획보다는 지출 계획을 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예. 밥도 안 먹어보고 차도 못 타보고 라면도 못 먹어봤을 때는 하나님 라면도 먹고 차도 타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차도 타봤고 라면도 먹어봤고 그렇죠. 예. 여행도 해봤고 우리는 오늘 할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의 소원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흘러가게 해야 될 이 유통하게 해야 될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구하실까? 그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깨어서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계속해서 수입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순간에 멈출 것입니다. 절대로 말하노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와 그리고 자기의 편안함과 노만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축복이 그칠 것입니다. 목사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가구만 바꾸고 자기의 수입과 그리고 보장된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흘러가게 할 사람, 하나님의 축복 유통업자, 그런 이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게 부여해지는 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여하는 길이었고 그의 이름이 남는 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자기 수입 계획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다. 남은 인생 동안 지출 계획을 세웁시다. 아마도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다 쓰지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 다 쓰지 못하느냐?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여러분 지출 계획을 세우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빠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빠집니다. 지출 계획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다섯 명을 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빠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빠집니다. 바빠진다는 것은요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경제 효과가.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돈이 돌고 노동력이 돌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것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나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경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분 중에서 직접적으로 쌀을 만들거나 밀가루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갔다가 저기 주고 저기서 갔다가 여기 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쌓아놓으면 썩고 돌아가면 삽니다. 그래서 축구공과 돈은 돌아야 됩니다. 예, 은혜와 복음은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갇혀 있으면 잎사귀만 남다가 결국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어제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 인생의 음지와 양지, 그 인생의 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지를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다. 우리의 목마름, 그것을 결핍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갈망으로 바꾸신다. 난파선은 타이타닉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구조선으로 바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숨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그리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없다 없다 하고 결핍 증세에 빠져서 인색하게 인생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출 계획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되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